멕시카나 먹어볼까? 신메뉴 중국 요리 3조 나 어때? 어향 요리 꿔바로 깐풍치킨 솔직하게 먹어볼까? 몸싸움들 이러다가 나중에 짜장면도 파는 거 아니야? 짬뽕이랑?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멕시카나의 신메뉴 3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향요리 치킨인데요. 어향요리 치킨은 냄새만 딱 맡으면 이거 그 오징어 짬뽕라면 스프 아니야? 그런 느낌의 향이 많이 납니다. 꿔바로우는 원래 돼지고기로 튀기는 거잖아요. 찹쌀튀김가루가 포인트인 음식인데 이번에 치킨 닭가슴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탕수육처럼 이렇게 소스를 따로 주거든요. 저는 일단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깐풍치킨입니다. 깐풍기는 원래 닭의 다리살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번에 치킨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초튀김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있어요. 그러면 꿔바로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꿔바로우는 딴 데서 시켜 드세요. 아니, 맛이 나쁘지 않은데 요즘 꿔바로우 냉동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하림에서 나온 냉동식품이 있어요. 냉동 꿔바로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맛은 있는데 꿔바로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어향 가보자, 어향. 야. 얘는 튀긴 거일 텐데 엄청 부드럽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삭함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막 촉촉한 걸 변신을 했나 봐요. 괜찮은데요? 치킨을 오징어 짬뽕 스프에 찍어 먹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일단 중국 요리스러운 느낌이 빡 나는데 먹다 보니까 기름진 느낌? 그것까지 함께 잘 구현했다고 해야 되나? 좀 느끼할 수 있다. 근데 뭔가 약간 짭짤하고 그래서 그런지 손이 가는 그런 맛이네? 깐풍기 맛 잘 나는데요. 얘도 확실히 좀 기름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냥 먹기에는 괜찮은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순살로 시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통 치킨이랑 맥주랑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얘를 순살로 시키면은 이제 소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고량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치킨으로 접근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 것 같다. 꿔바로우는 약간 소스가 너무 상큼하고 너무 사과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애들 먹긴 좋아요. 매운맛이 하나도 없거든. 애들 줘야 되겠다 이거.
저는 이 셋 중에서 골라보세요 하면 저는 엑소 먹을 것 같아요. 순살로. 순살로. 근데 다른 메뉴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면은 모두의 마요나 땡초 치킨이나 후라이드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